지난 1970년 북한군 전차 방호 목적으로 홍제천에 복귀해 세워진 서대문구 유진상가 하부 공간이 50년 만에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빛으로 채운 홍제유연을 다녀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홍제천 위에 유진상가를 바치는 기둥 사이로 따뜻한 빛이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작품명은 온기. 조선시대 청나라에서 환영했던 여성들이 몸을 씻었던 홍제천의 구전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진상가 하부 중반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장센, 우주와 생명, 연속된 탄생과 생태계 순환을 3D 홀로그램으로 묘사했습니다. 홍제천과 유진상가의 세월을 말해주듯 시공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형상화한 빛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만화경을 통해 역사를 보듯 유진상가라는 공간을 거쳐온 이미지가 한눈에 다채로운 빛으로 펼쳐집니다.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함께 50년간 버려졌던 유진상가 하부를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개방했습니다. 지하 250m 공간에는 빛을 활용한 8개 예술작품들이 상시 전시됩니다. 서대문의 새로운 명소가 됐으니까요. 홍제 3동, 또 홍제 1동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이제 저쪽 길만 걷지 마시고 이쪽 길도 걸으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진상가 지하 예술공간인 홍제유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되며 커뮤니티 공간은 24시간 개방됩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